조성우 선수와 김태형 선수가 저희 1회 리그 때도 만나서 매치 포인트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태형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잡아서 구성훈 선수가 32강 광타를 했었어요. 지금 선수들끼리 채팅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 구성훈 선수 오늘은 7시 안 걸리고 1시 걸릴 거야 했는데 또 7시가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7시 쪽에 위치한 선수 화승점프로 테란 구성훈 선수입니다. 살짝 1회 리그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매치포인트 7시. 두 번째 보시는 진영 1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KT 점프로 테란 김태형 선수의 진영 1시 빨간색 테란입니다. 이번 경기 끝나고 나가서 그 아마 어제 그 팀플 스폰 하시던 분이 팀플 스폰 하고 계시면 바로 해설하러 갈 것 같습니다. 2대2 해설도 또 이어서 하지 싶습니다. 야 김태형 선수 1시야 이러더니 바로 지금 SCB가 출발을 합니다. 보소미님 별풍선 한 개로 1630 7번째 핑가이 감사드리고요. 일단 6시 쪽으로 베럭스는 출발하고 LG 트윈스님 별풍선 한 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구성훈 선수도 센터 쪽으로 베럭스를 출발시키는 모습. 김태형 선수는 전진 배럭을 조금 의식한 서플 위치를 보여주는데 구성 선수는 조금은 더 커맨드 근처에 서플을 건설을 합니다. 야, 이 두 양반들이 아주 오늘 이분은 이 양반은 좀 날릴 작정이고 이분은 최대한 조금 마린으로 재미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금 배럭스 위치거든요. 김성 선수 바로 이어서 가스 올라가고 김태형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를 준비를 합니다. 시간 표시를 제가 안 써드리는 부분은 일부러 제가 색깔로 보시기 좋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을 지금 그러니까 얼라이를 맺는 쪽을 넣어드리는 거고 테란 쪽 이제 뭐 얼라이 안 맺는 쪽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드리는 건데 뭐 시간 표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님이 직접 방송 켜고 혼자서 리그 섭외하고 해설하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옵저빙하고 다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일단 구성훈 선수 본진에 팩토리 올라갑니다. SCB로 김태형 선수의 본진을 확인해주면서 어그로 끌지 말랬지? 김태형 선수 그래도 마린을 야 이거 그냥 날려줄 생각인 줄 알았는데 SCB로 정찰해보고 본진에 배럭 없네? 김태형 선수 바로 지금 SCB와 마린 이끌고 구성훈 선수의 본진 쪽 압박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구성훈 선수도 역으로 압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둘이 지금 둘 다 마린 끌고 상대방의 본진 들어가서 난동 부리기 대작전인데 일단 팩토리 짓는 SCB 한 개 끊어줬고 역시나 이쪽도 마린 두 개 들어가서 팩토리 건설하는 SCB 끊어주는 모습. 아까 구성훈 선수도 8배럭으로 6시 가서 배럭 지었어요. 나 근데 김태형 선수가 마린이 훨씬 많고 구성훈 선수 일단 마린 숫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 둘 다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픽토리 주변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김태형 선수 SCB 블로킹으로 일단 마린 두 개까지 끊어내는데 성공하는 구성훈. 구성훈의 마린도 역시나 이쪽에 네 개 정도 지금 팀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지금 마린 푸쉬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구성훈 선수 팩토리 완성시키면서 일단 마린 잡아주고 역시나 이쪽도 팩토리가 딱 완성돼서 벌처가 나오면서 일단 마린을 두 선수 모두 정리하는 모습. 인구스 지금 구성훈 선수가 18이고 김태형 선수가 17입니다. SCB 한 기를 구성훈 선수가 더 데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덩크송 선수 벌쳐 추가적으로 지금 3개까지 찍어냅니다. 김태형 선수는 지금 아까 그 뭐 마린들 지금 정리하느라고 팩토리를 한번 살짝 널뛰기를 들었다가 내린 관계로 벌쳐 숫자가 지금 하나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구성 선수의 벌쳐가 먼저 전진해서 출발하고요. 와 이거 좀 차이가 있다면 김태형 선수는 바로 지금 이거 전진 마린 베럭 막히자마자 베럭스를 띄운 반면에 구성 선수는 한번 압박을 갈 용도로 마린을 두 개를 더 찍었어요. 야 김태형 선수 벌쳐 세기가 적정 타이밍에 딱 나오는데 마린 두 개의 백업을 받고 있는 저와 받지 않고 있는 쪽의 차이가 살짝 납니다. 야, 하지만 컨트롤로 김태형 선수 구성훈 선수의 한방 압박을 막아내는데 성공. 야, SCB 리페어까지 보여주면서 일단 위기 상황에서 한번 인지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태형 선수 본인 쪽에 아무리 올라가고 구성훈 선수는 이어서 투팩 베럭스로 두 선수 서로 꽤 본진을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는 계속해서 구성훈 선수가 지금 한 2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팩트에스님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구성훈 선수 벌쳐 숫자 바로 딱 이기자마자 김태형 선수 꼬리 잡고 뒤쪽으로 따라가면서 벌쳐 피해 계속해서 부족. 야 벌쳐 두 개까지 잡았고요. 야 벌쳐 2등 많이 보는데요.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도 팩토리 투팩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일단 투팩 대 투팩 싸움인데 와 또 김태형 선수 그 와중에 지금 팩토리 옆에다가 딱 베럭스 내려주면서 이거 벌쳐 나오더라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데까지 플레이에 신경을 써줬고 김태형 선수는 반면에 빠르게 머신샵을 올려주면서 일단 탱크를 생산해줬는데 SCB 지금 벌쳐 들어와서 본진 안쪽에서 난동을 꽤나 부여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4킬 5킬 6킬까지 도합. 잡힌 벌쳐들도 킬수가 있었으니 조금 더 잡은 숫자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탱크가 벌쳐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본진 안쪽 난입드로 벌처를 정리를 해주지만 끝까지 구성 선수 추가적으로 야 SCB 또 잡고 벌처 한 개 또 들어와서 SCB 또 잡아냅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태형 선수 휘둘러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의 탱크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커맨드 센터를 밟고 막 지나다니고 있고 구성 선수 인구수 37 김태형 선수 인구수 29입니다. 구성 선수도 이제 골리앗 생성하면서 두 선수들 경기 다시 한번 잠시 소강 상태. 구성 선수 3팩이고요. 후니뚜님 안녕하세요. 김태형 선수는 2팩에 탱크 골리앗 위주로 병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벌처 골리앗 그리고 온니 골리앗 내지는 여기는 지금 탱크 골리앗 병력에 지금 내용 자체가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데 김태형 선수가 일단 먼저 탱크로 언덕 아래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아이고 하면 어디가니? 이러지 말자. 스타하면 막 그렇게 네 맘대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주는데 일단 탱크는 언덕 위쪽 시즈로 방향을 좀 틀었고요. 골리앗들은 베럭스 때려주면서 이쪽부터 조금 차근차근 진행하는 김태형 선수. 그러면서 김태형 선수 앞마당 구성훈 선수는 다수의 골리앗으로 탱크 뒤쪽 잡을 생각하고 일단 병력들 돌리는데 김태형 선수도 지금 골리앗의 움직임을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움직여주고 있어요. 두 선수 굉장히 지금 한발 한발 심리전이 지금 중요한 상황. 탱크 컨트롤 해주면서 야 SCB가 거기 한 개가 딱 끼어서 리페어하면서 지금 싸워주니까 야 김태형 선수 전투에서 재미를 좀 봤는데요. 구성훈 선수 본진 가까운 쪽이라 일단 골리앗이 두 개가 충원되긴 했지만 그래도 김태형 선수 야 이거 신의 한 수다. SCB 한 기도 리페어로 구성훈 선수의 병력을 모두 잡아냅니다. 이러면서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김태형 선수가 병력 숫자는 조금 더 많고 이 SCB 한 기가 계속해서
조금 압박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구성 선수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팩토리를 2팩으로 유지시킨 게 아니라 3팩으로 팩토리를 하나 더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골리앗 충원 속도가 조금 늦지 않다는 점. SCB까지 대동해서 앞마당 쪽에 조이기 들어와 있는 탱크 병력 한 타이밍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아무튼 두 선수 모두 앞마당 돌아가고 일단 베럭스가 다시 건설되고 있는 김태형 선수의 본진. 구성 선수 3팩에서 계속해서 골리앗 찍어주면서 일단 앞마당 돌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구성원 선수 골리앗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김태형 선수의 병력을 상대해 주는데 빙샷 해주면서 구성원 선수의 병력 정리. 야 이게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김태형 선수는 지금 압박을 내려오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탱크의 화력이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성원 선수가 계속해서 좀 골리앗을 무리무리를 하면서 내주고 있다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들어요. 어느정도 이제는 머신샵 하나정도 달아주면서 탱크 시즈 달고 계속해서 김태형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그래도 방어용으로라도 탱크를 조금 맞춰서 보유를 해주는게 어떨까 싶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지금 머신샵을 달게 되면 그 와중에 생기는 병력 공백 때문에 또 김태형 선수가 한 번에 치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탱크의 공백은 이렇게 결국 언덕 아래쪽에 지금 김태형 선수의 자리 잡음을 허용을 합니다. 아 뭔가 이거 32강 완전 판박이처럼 경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는 5시 쪽에 지금 추가 멀티 준비하기 위한 SCB 자리 잡아주고 김태형 선수 아래쪽에서 지금 탱크가 어쨌든 화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골리앗까지도 걸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성 선수 골리앗 돌렸어요. 김태형 선수도 혹시나 모를 이제 병력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탱크들 본진 쪽에 방어 용도로도 조금 대비를 시켜놓고 베럭스로 그 부분까지도 일단 확인을 합니다. 아 결국 구성 선수 앞마당 커맨드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놓고 김태형 선수는 5시 쪽에 커맨드 건설. 야 오늘 진짜 김태형 선수 기세가 무서운데요. 김태형 선수 SCB 몸빵으로 던져놓고 언덕 위쪽에서 지금 김태형 선수의 골리앗을 좀 상대해주고 있는데 뒤쪽에서 그쵸 골리앗들까지 와서 탱크한 타이밍 밀어내고 위기 상황에서 겨우 또 한숨을 돌려냅니다. 하지만 지금 김태형 선수 일단 본진 쪽에 탱크가 좀 다수 생산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 선수 여기서 지금 김태형 선수 병력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숨 돌리지 않고 바로 지금 병력들 출발하는 거거든요. 김태형 선수 지금 탱크가 많기는 한데 일단 뒤쪽에 백업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가 조금 늦어 보이는 모습. 아 탱크 시즈를 했는데 이거 이 탱크를 지켜줄 병력이 없다는 건 김태형 선수 조금 아픈데 구성원 선수도 병력 충원이 없어요. 구성원 선수도 본진 막아내느라 뭐하느라 일단 전진되어 있는 탱크 3개 잡고 골리앗 2기만을 살려 보내는 모습. 하지만 김태형 선수가 좋은 점이 어쨌든 이렇게 조이기에서 구성 선수 앞마당 들게 해주고 자신은 5시 멀티 돌려서 결국 구성 선수보다 자원적인 우위를 점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는 5팩 구성 선수는 이제 4팩에서 머신샵 3개 돌아가면서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나요? 마지막 경기 진행이 되는데 일단 골리앗 리페어까지 해주고 김태형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멀티 가져가면서 이제 자원 내가 좀 더 좋고 센터 쪽 라인 먼저 잡기 시작하겠다. 구성 선수는 6시 쪽으로 벌쳐 돌려서 지금 앞마당 쪽이라든지 아니면 5시 쪽 견제를 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김태형 선수의 본진 쪽으로 잡습니다. 5시가 지금 뭐 방어병력이라든지 이런게 전무한 상황이라 요 사벌처가 5시 쪽으로 갔으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 마인 매설하면서 벌처 스피드업까지 완성되고 내기 본진 안쪽 난입 마인 매설하면서 들어갔지만 아 그 타이밍에 또 탱크가 나오면서 결국 일단 벌처들은
모두 정리가 되는 모습. 아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어느샌가 지금 벌초 돌렸네. 본진 쪽에 병력 별로 없겠다. 자리 잡은 센터 병력들 다시 한번 치고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쪽 압박 오는데요. 구성훈 선수 부랴부랴 지금 어신샵 달았던 부분에서 일단 탱크 생산하면서 다시 한 타이밍 디펜스에 성공을 합니다. 야 이거 역대박 SCB 골로 갈 뻔했는데 탱크 나오면서 하마터면 지금 역대박으로 SCB를 사망시킬 뻔했지만 일단 SCB들 잘 살아나갔고 김태형 선수 이제는 사실 이제 언덕 아래쪽 탱크 압박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병력 일단 모아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훈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9쪽에 멀티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걸어오는 이런 병력보다는 차라리 센터 쪽에 그냥 탱크 쪽으로 조금 라인을 잡고 구성훈 선수의 벌초 움직임을 좀 저지를 해주면서 경기를 이제 중후반 물량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성훈 선수 다시 한번 벌초 돌렸는데 김태형 선수 벌처로 추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벌처가 본진 쪽만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뭔가 5시 좀 멀티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구성훈 선수도 멀티를 가져가지만 이게 지금 가스 멀티를 가져간 김태형 선수와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 시간이 가면 좀 탱크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형 선수 끊임없이 지금 구성훈 선수의 언덕 아래쪽에 진짜 많지도 않은 탱크 병력 되게 소수 자리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센터 쪽에는 마인 탱크 벌처로 라인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병력들은 계속해서 추가 생산이 되고 있고 야 인구수 차이가 이거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요. 구성훈 선수 이제서야 지금 본진 쪽에서 스타포트 올려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 역시나 스타포트 올라가고 있고 구성훈 선수 인구수 77인데 김태형 선수 거의 더블 카운트 130이에요. 김태형 선수가 이번에는 벌처를 돌리는 판단을 합니다. 11시 쪽 들어가서 멀티 없는 거 확인하고 마인 매설 해놓고 바로 지금 틈만 보이면 뭐 9시 쪽 여기 미네랄 멀티 쪽이라도 벌처 충분히 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일단 구성훈 선수가 언덕 위쪽을 잡으면서 김태형 선수의 조이기 라인을 지금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가운데 구성훈 선수 벌처 다시 한번 돌아 내려가고 있고 일단 5시 쪽은 김태형 선수 뭐 서플라이 두 개 건설하면서 입구 쪽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 야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 멀티 두 개 동시에 가져가요. 6시 12시 이게 지금 인구수라든지 뭐 자원 상황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데서 약간 보여지는 그런 여유인데 구성훈 선수 아직까지 지금 11시를 가져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처 두 개가 진짜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SCB 저격을 시도해봤지만 김태형 선수가 승리를 줬고 김태형 선수 01업 구성훈 선수 아직까지 노업입니다. 업그레이드 지금 한 7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치고 내려오는 구성훈 선수인데요. 일단 김태형 선수의 병력이 여기저기 좀 나뉘어 있는 틈을 타고 오는데 아 이거 김태형 선수 벌처가 많거든요. 탱크 주변에 마인 매설해서 탱크 숫자 줄여주는데 성공을 하고요. 야, 일단 비비적비적 하면서 어쨌든 탱크가 더 많이 살아남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김태형 선수가 언덕을 잡았어요. 김태형 선수도 병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 구성훈 선수 매치 포인트에서 김태형 선수의 벽을 2차 리그 때도 넘지를 못하나요. 결국 구성훈 지선언하면서 김태형 선수가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